왜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여기서 시동 걸면 쌍욕 먹겠지. 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출발. 지금 새벽 3시 48분입니다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낮에 진짜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거는 스트레스 풀러 나갔다가 스트레스만 오히려 더 받고 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새벽 발리를 택했습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이고요. 이렇게 시원할 때 차도 없고 새벽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원이랑 지점파워랑 요번에 새로 한 발이 같이 하셨던 변태 부사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생. 오오오오, 조용히. 지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10분 늦었어요, 10분. 아, 죄송합니다. 응, 편의점 좀 쏘세요. 아, 제가 다 써야죠. 네. 야, 이번에도 안 되면 세나 본사 찾아간다, 이거. 오! 잘 들려! 우회전 출발! 전방, 후방 카메라가 개방됩니다. 아, 저도 저거 허리에 차는 가방을 하나 사야겠어요. 아, 힙백? 네, 아니, 가방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떠구고 다니네. 맞아, 힙백 하나 사면 돼요. 있다는데. 저 오토바이 타면서 지금 한 담배 한 버루 정도는 다 떠구고 다닌 것 같아요. 모두 떨구세요. 아, 진짜로? 벤토. 어? 저요? 예, 네, 모두 떨구세요. 아니, 기부천사요, 가요, 형님, 그냥. 야, 나 로또 당첨됐다. 돈 뿌리고 다닌다. 진짜 돈 뿌리고 다니네. 야, 누군가가 저의 돈을 주우신다면 좋은 일에 써주시기를. 정환이가 딱 잡았으면 레전드인데. 캐치. 어? 있는데? 있는데? 뭐야? 있는데? 뭐야? 그럼 뭐야? 어, 나의 그럼. 나는 벌었다. 보고 다닌 것 같아요. 아, 앞에서 보이다니구나. 어, 뭐야? 어, 이거 자동차로 설정되어 있나? 어머. 거기로 가면 그 자동차야. 그러니까. 아, 맞다, 고속도로 탈 수도 없는데. 고속도로에다가 이 다 찍히면은 라면 한 수백 그릇 먹는 비용이. 어, 방금. 나 이거 어떠냐? 아빠, 누나 어떻게 상황이 있어? 어, 잠깐만. 지원아, 이거 장갑장 받아줘. 아. 크루즈 컨트롤을 끼고. 오, 분명히. 역시, 하여보다 크루즈. 역시, 걸어다니는 하여보다 매뉴얼. 아, 왼쪽에 아, 들어가요. 아, 그러네, 그러네. 38분, 이거네. 오른쪽에. 한번 주세요. 하하! 하여보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컨트롤 키면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하늘 봐, 너무 이뻐. 그치? 그림 같지? 저기... 뭐,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는 기분이래. 신이시여.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좀만 더 이따 갈게요. 아, 오늘 마이크가 되니까 너무 좋네. 진짜 깔끔해. 아, 여기서 전세교까지 얼마나 나와요? 지금 18km 남았습니다. 6시 9분 도착 예정입니다.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원이가 수신호 좀 해줘. 누가 보면 누나 인사하는 줄 알겠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 아, 형, 저 어제 형 거 전신하는 영상 보는데 아, 기렸습니다, 형님. 아, 기렸어. 아. 내가 지금 만들면 그거보다 더 멋있게 네. 만들 수 있어. 그거 옛날에 만든 거라서. 아, 진짜? 아,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옛날에 만든 거예요. 지원이랑 달리기 하고. 형, 저 그 핑크핑크하게 진짜 멋있게 하려면 옷을 아예 다 바꿔야 돼. 옷을 아예 날 맞춰서 촬영을 합시다. 이미 제사도 준비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2.8km 직진입니다. 원래 예상은 한 5시 반쯤에 도착해서 딱 이렇게 해 뜨는 거 보면서 라면 한 사발 먹고 싶었는데 늦었다. 아직도 1km 남았습니다. 우리는 잠수교 가는 거예요. 잠수교! 자, 잠수교에서 레몬 하나 들어간다! 에르마니! 아, 우리 정원님, 아주 뒤에서 탱커 역할을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바이크계의 라인하르트네, 이거. 라인하르트. 반드시 나가신다! 야, 안개 낀거 봐. 와. 대단해.
오, 너무 멋있다. 그거 빼고 생눈으로 봐봐. 어머. 다르지? 무서운데? 어머. 자, 여기 막 이제 여기서 그 막 패닝샷 막 찍어주고 하거든요. 사진 작가님들 그 위에서. 아, 맞아요. 그게 여기에요? 네,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작가님들 일요일 날 주말에 나와가지고 찍어주시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 오토바이를 어디다 세워요? 여기 보통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저기 갓길 있잖아. 이제 타세워져 있는데, 저 앞에. 여기 있네, 또 오토바이. 여기 이제 오토바이 세워놓잖아요. 가봉. 안녕. 여기 왔는데. 여기 이렇게 막 세워놔요, 사람들. 선대면은. 야, 앞길 타고 한 거 봐. 너무 멋있다. 와, 카메라. 아버지? 예, 네, 잠수기에서는 신호를 지켜주는 게 국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 방방되면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상할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여기. 애기도 막 튀어나와서. RPM 2000 이상 밟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RPM 2000 이상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해요. 자전거 조심하고. 네. 여기 편의점이 어딘지? 여기가 이제 새벽에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와요. 아, 여기가 성지인가요? 네, 여기가 잠수교 성지입니다. 야, 여기 누구 쓰레기 이렇게 다 버리고 가냐. 와, 개판이네, 여기 완전. 어머, 너무 쓰레기 많다. 쓰레기 진짜 많다. 와, 여러분들 이게 잠수교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아, 어색해. 맨날 인사할 때마다 맨날 어색해. 이게 막상 또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러면. 아,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인사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타 TV 캐스트 펜테부사입니다. 와, 대박. 와. 네, 지점파워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점파워예요. 지현이 형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쳤네. 일단 저쪽에 미니스톱 가서 네. 확인해보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여기 지금 새벽에 새벽발이 잠수교 왔는데 이건 보세요. 여기 쓰레기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너무 심각해 지금. 저기 버젓이 쓰레기통 있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오시는 분들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세요. 이거 봐. 여기. 우리 라이더분들은 여기 오시면 쓰레기 이렇게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여기 조금만 걸어가면 쓰레기통 있으니까 저기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골사님 우리 구독자분들은 착하셔서 쓰레기 다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나만 쓰레기야? 나만 저걸 버리고 이걸 버려야겠어. 아, 이거 안 된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모니세프 1577의 구독